안녕하세요, 수사쟁이 준입니다. 오늘은 비의 최고의 선물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최고의 선물 뮤직비디오는 총 7테이크로 구성된 롱테이크 뮤비입니다. 최근 뮤비들이 수백 테이크로 구성된 것과는 다른 느낌이죠. 장면 하나하나가 긴 롱테이크 뮤비는 춤 실력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, 비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솔로 퍼포먼스 가수라 촬영에 무리가 없었을 거고, 신곡 최고의 선물이 팝 발라드 곡이라 굳이 화려하게 컷을 쪼개며 제작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. 또 롱테이크의 장점은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안무라는 몸의 언어에서 나오는 비의 감정을 리스너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롱테이크로 갔다고 보여지네요. 최고의 선물 뮤직비디오는 공간도 심플한데다 비는 블랙 페도라 민무늬 의상과 화이트 페도라 민무늬 의상 단 두 벌을 착용했는데요. 가사를 살펴보면 최고의 선물은 다른 무엇이 아닌 너라고 상징되는 연인 그 자체입니다. 이런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포장지를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더 드러내고자 아트와 의상 컨셉은 심플하게 갔을 걸로 보여집니다. 앞서 최고의 선물은 총 7테이크로 이루어진 롱테이크 뮤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한 장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섬세한 리허설을 통해 카메라 워킹과 조명 타이밍을 잘 맞췄을 겁니다. 후반 편집을 고려한 카메라 동선을 통해 비의 안무와 진심을 잘 드러낸 멋진 뮤직비디오가 탄생했네요. 화이트 의상 장면에서 레드 색상과 블루 색상으로 화면색이 바뀌는데요. 촬영 당시에 조명색을 바꿨다고 보기보다는 후반 작업을 통해서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비가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위에 영혼을 약속해 모든 걸이라는 가사를 할 때 360도 댄스 브레이크 장면이 나오는데요. 네 번째 손가락은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지입니다. 약지는 창조력을 지닌 손가락으로 사랑의 정맥이 흐른다고 알려져 왔는데요. 조상들은 약지가 심장에 직접 연결되었다고 믿었던 거죠. 그러니까 사랑의 징표인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연인과 나눠가짐으로써 영원히 함께 행복하자, 그렇게 다짐했던 겁니다. 그렇다면 뮤비에서 이 반지의 주인공? 아마도 첫 번째는 연인인 김태희 씨를 생각하실 겁니다. 물론 맞는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비의 오랜 팬클럽인 구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비가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해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사에 썼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. 그나저나 360도 댄스 브레이크 장면은 정말 후덜덜하게 멋집니다. 이상으로 비의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